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거? 이 영상 찍게 될줄 몰랐네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이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냈죠. 청소년 때 제가 하는 모든 게 한국이랑 관련 있었어요. 태권도도 하고 케이팝도 듣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삶의 낙이었거든요. 한국 문화는 저의 행복의 자양분이 됐어요. 뭔가 어릴 때부터 한국이랑 저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힘이 들때 저를 위로해줬고 모든 게 귀찮고 의지가 떨어졌을 때 한국에 가고 싶은 목표를 떨리면서 다시 열정의 불을 지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가장 고통스럽고 슬펐던 시기에 한국에 와서 잃었던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 올려주는 게 한국이라는 동아줄이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뭐 어렵고 뭐 힘든 적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서 경험한 행복의 순간들은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있어야 할 것에 있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어요. 복풍전야였을까? 안타깝게도 인생이란 늘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란 삼복날에 대구에서 먹는 아이스크림과 같더라고요. 타지 생활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비자 때문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입국 사무소 갈 때마다 밥이 안 넘어가고 비자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전전긍긍하죠. 사실 비자가 만료되면 여기서 내 삶도 끝나야 한다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비자 갱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거든요. 매번 비자가 만료될 때마다 제 스스로가 추위를 피해서 자동차 밑으로 몸을 숨기는 고양이 같더라고요. 고양이는 잠시나마 아늑하다고 느끼지만 밤중에 자동차가 떠나버리면 추위에 덩그러니 남게 되죠. 고양이는 춥고 어두운 밤중에 화들짝 깨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을 다시 찾아 떠나야 해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보정도 없는데 말이죠. 사실 5년 전에 처음으로 장기 비자를 받았거든요. 아, 이제 안심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와, 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였나? 금방 지나더라고요. 작년 말에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성찰 끝에 얼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을 때 표지판 하나 없더라고요. 장폴 사르트르가 그랬답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한국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떠날지 양자택일하는 상황 되었어요. 며칠간 밤새서 고민했더니 진짜 닭서클이 와 지하 14층까지 내려갔어요.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죠. 뭐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제 한국 생활이 아직도 즐겁고 정도 많이 들었고 하고 싶은 것도 수두룩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것도 천대만상입니다. 결국 한국에 남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겠더라고요. 저에게 스트레스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줄수 있는 거로는 영주권이 유일무이하더라고요.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랑 불안감을 다시 느끼기는 싫었거든요.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잔류하기로 하고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 속에 살고 싶지 않았고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죠. 하지만 살다 보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마련이고 이럴 때 해야 할 것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연애도 그렇잖아요. 떠나려는 이는 붙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약에 한국이 저를 보내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어요.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으면 거자필반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어쨌든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다 모았어요. 한국에서 스펙이 중요하다고 들어서 진짜 취준생같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증,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한자 능력검정시험, 태권도 단증, 독도 아카데미 졸업증, 바칼로레아, 대학교 석사 수료증. 영주권을 취득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주어지는 체류기간이 길죠. 범죄를 안 저지르는 조건 하에 10년 동안이나 유효해요. 제가 무식한 죄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시국도 그렇고 충족해야 할 조건도 많고 워낙 받기 어려운 거라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나의 마지막 가을이라는 영상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줘서 감개무량했어요. 지난 4개월간 기분이 왔다 갔다 했고 식욕도 감퇴했다가 증대했다가 그랬어요. 밤중에 악몽 때문에 깬 적도 많고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서 추방시키는 꿈도 꾸고 그랬어요. 일어나니까 무슨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땀으로 침대에 아주 한강을 그려놨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 이번에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먹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먹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 부대찌개 먹을 수 있을까?
프랑스로 돌아가면 생각날 걸 모두 떠올려봤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친구 다 그리울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더라고요. 마치 캄캄한 우물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랄까? 아무리 벽을 짚고 올라가려고 해도 누군가가 저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주권 신청한 지 몇 달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할지언정 저는 소식을 받고 싶었어요. 불안해서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통째로 먹는 일이 무지기수였고 그렇게 달던 아이스크림 맛이 쓰더라고요. 기분도 왔다갔다 했고 진짜 감정 롤러코스터였어요. 그러다가 1월 초에 법무부에서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모골이 숙련했습니다. 와, 드디어 올 곳이 왔다 했는데 개봉했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헐... 같은 날에 법무부에서 또! 이번에는 택배였어요. 와, 내 심장이 진짜 안전벨트 안 메고 롯데월드 자유로드롭 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택배를 뜯었는데 이번에는 새 달력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밀당해도 되냐고요. 3주 전에 집에서 한라봉 먹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체부가 등기 편지를 가져왔더라고요. 받아서 보니까 주립국 사무소에서 온 거예요. 먹던 한라봉이 기도로 넘어갈 뻔했어요. 소파 앞에서 한라봉을 몇 개 받치면서 큰절했습니다. 먹고 남은 식빵을 받아 먹을 생각에 신난 거위마냥 늘 떴었죠. 무아지경에 빠져있었어요. 편지를 뜯었는데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 2022년 4월 18일 뭐죠? 한라봉 이렇게 많이 줬는데? 통보지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쩔 줄 모르고 아연 10세 갈 뿐이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솔직히 말하면 좀 어지러웠어요. 헬스장에 가서 푸샵이랑 턱걸이를 2시간 동안 했어요. 나 하고 돌아갈 때는 가방 들 힘도 없었어요. 팔의 감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봤어요. 막장 드라마 같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혀서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 전날 너무 심하게 운동한 터라 온몸이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칭이나 하자 싶었죠. 망연자실의 상태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웹발신에다가 모르는 번호. 하... 대출 받을 생각이 없다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해서 문자를 찌우려고 핸드폰을 쥐는데 헐! 주입국 사무소다. 아니, 어제 통보 잘 받았는데 문자 또 보네요? 아, 왜? 헐! 영주권 신청 접수되었으니? 영주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야! 야! 와,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와 말이 안 나오네. 완전 감정 롤러코스터. 진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top 3. 3위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 2위 역시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 1위 영주권 받는 날. 하루 종일 무거운 돌이 든 가방 메고 돌아다니다가 짐질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깨끗이 씻고 나온 것처럼 뭔가 거뜬하고 훈련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순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늘 댓글로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받았을 때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 안 놓는 것처럼 저도 제 영주권을 손에서 안 놓고 싶은 거 있죠. 사실 작년 말부터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마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주권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비자 발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파이팅! 자, 앞으로 10년간은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됐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뭐 한국 역사,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느는 제 생각을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릴 거고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많은 생각, 고민,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불안할 때 천진난만함과 긍정적 사고를 갖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마치 떨어지길 기다리는 낙엽 같았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끝까지 매달려있는 가을 낙엽을 가차없이 떨어뜨리려고 했죠.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 한국에서의 제 삶 전체를 상징하지 않아요. 낙엽이 매년 떨어져도 나무는 겨울을 굳굳하게 버티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우뚝 서 있죠. 저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책도 읽고 좋아하는 문화유산이나 장소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에 묻은 찝찝함의 얼룩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일종 마음의 피서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사필귀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